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버워치 2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오버워치 상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강령술사 라마트라 묶음 상품이 나왔는데요, 가격은 13% 할인해서 1900코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성 상품은 강령술사 라마트라 신스킨과 강령술사 승리 포즈인데요, 강령술사 라마트라 스킨은 너무 잘 뽑힌 것 같죠? 무기도 너무 멋있게 나왔고요. 네메시스 포밀 때의 모습인데 어깨 위에 초도 그렇고 전체적인 디테일이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강령술사 승리 포즈도 좀 유니크하네요. 디아블로 4 오픈 베타 기념으로 나온 스킨 같은데, 나무위키 소개를 보니 강령술사는 라트마의 가르침에 따라 삶과 죽음, 선과 악을 탐구하며 그 안에서 균형을 수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라트마의 사제들이라고 쓰여있는데, 라트마? 라마트라 뭔가 비슷하네요. 두 번째 소식, 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 파치마치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총 10개의 도전과제가 등장했는데요, 자반마리 이벤트 도전과제 6개를 완료하며 파치마리 로드 오브 스킨과 4만 배틀패스 경험치를, 로드 오그의 자반마리 게임 5회를 완료하면 직군마리 무기 장식품과 7500 배틀패스 경험치를, 로드 오그의 자반마리에서 점수 3점을 획득하면 2500 배틀패스 경험치와 파치 아마리 플레이어 아이콘을, 로드 오그의 자반마리에서 적으로부터 3점을 지키면 2500 배틀패스 경험치와 솔비마리 플레이어 아이콘을, 로드 오그의 자반마리에서 점프패드 힐을 사용하면 2500 배틀패스 경험치와 파치 메인 플레이어 아이콘을, 로드 오그의 자반마리에서 점수 40점을 지키거나 획득하면 5000 배틀패스 경험치, 게임 4회 완료하면 5000 배틀패스 경험치와 오리 사마리 플레이어 아이콘을, 게임 8회 완료하면 5000 배틀패스 경험치와 파치 모이라 플레이어 아이콘을, 게임 12회 완료하면 5000 배틀패스 경험치와 레킹마리 플레이어 아이콘을, 게임 16회 완료하면 5000 배틀패스 경험치와 파치마리 3마리 프로필 카드를 준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현재 아케이드에 가보시면 로드 오그의 자반마리라는 신규 모드가 나왔습니다. 뭐하는 아케이드인지 일단 한번 플레이해볼게요. 참고로 해당 아케이드에서 전장은 하나무라, 부산 시내, 블리자드 월드, 카네자카 4개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하네요. 오, 로드오그 할까? 뭐야 이게? 어? 아, 이게 점프패드라는 거구나. 소절을 잡아볼게요. 왜 이렇게 안 돼? 너무 아픈데? 아, 죽으면 이렇게 파치마리 떨구네. 나이스, 저거 먹어야 되는 거잖아. 오씨, 먹었어요? 자반마리. 오, 또 떴다. 나이스. 아, 이런 식으로 먹는 거구나. 먹어야 돼! 아, 잡았다. 저기, 노다진데? 오, 이렇게. 하나. 이거 어떻게. 아씨, 먹었어. 아, 까비. 야, 뭐야, 파치마리 뭐 이렇게 많이 토해내. 아씨. 그닥 재밌는 모드는 아니네요. 블리자드 사랑합니다. 세 번째 소식, 오버워치 2 리그가 3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개막 경기는 플로리다 메이엠 대 샌프란시스코 쇼크의 경기로 시작되는데요, 개막일에 이목을 끌기 위해서라도 신규 영웅 떡밥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버워치 리그 유튜브 채널에 어이없이 웃긴 쇼츠가 하나 올라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플레이서 변신. 야, 씨. 옛날에 봤던 만화들 생각나네. 사랑과 정의의 힘으로 오버워치 리그 트랜스폼. 참고로 현재 상점에 오버워치 리그 탭에 가보시면 오버워치 2에 맞춰 리그 스킨들이 업데이트된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소식 영상 이외에 해당 슈퍼 땡스를 쏴주신 비진스님, 고려의 황제님, 나는 강하다님, 오소리이사님, 나는 탈모님, 이걸찌님, 김윤님, 연가님, 하호호호님, 팔킴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해당 슈퍼 땡스를 쏴주시면 꼭 영상에서 음극과 함께 하트와 답글을 남기고 있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 그나저나 강령술사는 항상 술값을 내나요? 야, 강령술사. 죄송합니다.